하루 온종일 쉴 틈 없는 일정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 70여 점이 넘는 마리아의 작품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본업을 시작한 마리아. 한번 캔버스 앞에 앉으면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끝이 난다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우크라이나의 소녀 마리아. 이제는 한국에서 자신의 고향을 알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하는 게 제가 한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문화 모른다. 이거 첫 번째 포인트여서 그래서 원래 우크라이나 전통 색조 블루색이랑 옐로색이 많이 쓰게 됐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벌써 3년째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타국에서 전쟁을 지켜보며 전쟁의 고통은 물론 평화에 대한 희망까지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이 스타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할 때는 번들이 저한테 치료가 됐어요. 이런 세상이 실제로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리면서 저도 여기 살고 있는 느낌? 자신의 그림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길 바라며 그 간절함을 캔버스에 담아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김천시 있는데 메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작품 만들었는데 이전에 이제 변화로 온 나라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약간 쓴잎과 베베가 있는 그런 혼돈의 세계를 재세판으로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통 국화가 해바라기잖아요. 행복과 변화로움 선전하는 곳인데 사람 대신 해바라기 인간 그려봤어요. 또 행복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 메시지 남았고 그림 보면서 마음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조금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스트레스 없어지고 그런 거 얻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동화 속 세상인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지금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작품인 거죠. 마마, 프리빗. 약스프라. 현재 마리아의 부모님은 피난 생활 중입니다. Так папа цілий, все нормально? Ну, папа, да, да, папа все гаразд. Як це дуже страшно. Не знаєш, коли це почнеться. Все закінчиться, буде все добре. Все добре. Я тобі скажу, що нас ця війна навчила цінувати життя. І любити кожну травинку, кожну дерево, любуюсь квітами. Не плач, мамо. А вечором виходжу на вулицю, люди зірочки сяють.
Мы сподіваємося. Свого життя. Я так рада, що ви в Кореї. Я так дуже дякую цій країні, яка вас прихистила і дала вам спокій і мир. Дай Бог, щоб у вас теж був мир. Ми теж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в Україні, як нам може, на швидше це закінчиться. І ми зможемо побачитись з вами. Побачимося, ми швидко побачимося. Дуже люблю тебе. Дуже люблю. Обіймаю, добре. Давай, пока. Пока. Бувай. Чел мунчо хоку сіпунго анаджугу попохагу. Ірке. Омані, абаджі. Ірке, анаджуменсо кесок оре-оре княн. Крон сантеру ікку сіпаю. Качі сіган панеку манга. Ірке, конганан мосип помен. 그 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는 밤입니다.